jumped from the big ramp. Please lower off the receiver and대회 시간이 다가오자 대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한국 교민들이 나와주셨네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여기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1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으면 외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대회 시작. 먼저 유소년부 경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준비해온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보여줄 때가 왔는데 할 자신 있죠, 다들? 자신은 있습니다. 자신 있죠? 네, 근데 몸이 어떻게 따라줄지 모르겠어요. 뭐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오우. 오케이. 준비되든 안 되든 파이팅 하자. 하자. 네. 자. 자, 월드 챌린지 우리가 간다! 파이팅! 코앞으로 다가온 성인부 경기, 이제 슬슬 대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들 긴장을 떨쳐내며 꼼꼼히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멤버들. 야코 코치와 훈련했던 과정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성공을 다짐해봅니다. 저 유니폼이 피어 재팬 하시는 오렌지 군단이네. 저분이 우리 경량자네. 아니야, 다 할 수 있다니까? 너 할 수 이거는 뭐야? 경우적으로 afgemeld heeft voor haar tweede sprong. En aangezien haar eerste sprong een nat sprong was, betekent dat dat Maria alleen maar droog over. Wow! Spread.